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곡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인데요. 이 원곡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끼워야지 원곡의 음역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 연주와 이제 뭐그 MR 보시면 카포 3에다 끼고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음이 정확하게 맞고요. 이제 모범 연주나 이제 MR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연습하실 때는 각자 노래하기 편하신 위치에 카포를 끼우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뭐 빼고 노래 부르는 게 편하다 그럼 빼고 노래하시면 되고요. 음역이 좀 높으신 분은 더 높은 위치에다 끼우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카포를 끼면 나머지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카포가 끼워진 다음 프렛부터 첫 번째 프렛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카포를 끼우시고 한 줄씩 쳐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시고 소리가 잘 난다면 카포를 제대로 장착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번 노래에서도 새로운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E 마이너 세븐스 코드입니다. 자, 2번 손가락으로 5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르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코드죠. 자, 이 코드는 뭐 앞에 이 코드, 이 마이너 코드에서 오픈하고 누르고 오픈하고 누르고 오픈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셨으면 이건 금방 되실 겁니다. 자, 이 곡에 나오는 다른 코드들은 이미 앞에 연습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직 이 눌렀다 뗐다 하는 연습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꼭더 복습을 하시고 이 곡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체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E 마이너와 E 마이너 세븐스 코드의 코드 체인지. 자, E 마이너 코드, E 마이너 세븐스 코드. 자, 2번 손가락은 뗄 필요 없고 3번 손가락만 눌렀다 뗐다 하면 E 마이너와 E 마이너 세븐스 코드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연습을 한 마디, 두 박자씩마다 코드 체인지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 마이너 코드와 E 세븐스 코드의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E 마이너 코드, E 세븐스 코드. 자, 2번 손가락은 공통적으로 누르고 있는 손가락이니까 뗄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3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만 번갈아 가면서 누르거나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E 마이너와 E 세븐스 코드 체인지 연습은 두 마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 마이너 세븐스 코드와 A 마이너 코드의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자, E 마이너 세븐스 코드, A 마이너 코드. 자, 2번 손가락은 그대로 한줄 아래로만 옮기면 되겠죠. 또 A 마이너 코드일 때는 다른 손가락은 떼고 2번 손가락은 그대로 올라가면서 E 마이너 세븐스 코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두 박자씩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새로 나온 코드 체인지는 대부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나왔던 코드 체인지는 이제 다시 연습은 하지 않았는데요. 잘 되지 않는 코드 체인지가 있다면은 따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곡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 8마디의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수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악기 연주만 나오는 거를 전주라고 합니다. 자, 전주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기본 주법을 끝까지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 번째 박자를 길게 그러니까 두 박을 연주를 함으로써 전주가 끝났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박자가 길어지는 때는 항상 박을 세셔야 됩니다. 이걸 박을 세지 않으시면 노래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멍 때리다가 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노래를 바로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주 끝나는 부분이나 뭐 간주 끝나거나 아니면 노래가 완전히 끝나는 부분에서 이런 식의 연주가 많이 나오니까 초보급 단계에서는 뭐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마디, 46마디 마지막 엔딩 부분이죠. A마이너 두 박자, B7 두 박자, 마지막에 E마이너 코드 이렇게 나오죠. B7스 코드와 E마이너 코드 있는 부분에는 느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무시하시고 원래 박자보다 한두배 정도 길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마이너는 네 번을 치면 되겠죠. 하나, 둘, 하고 B7은 그냥 4분음표로 두 박자인데 느림표가 있으니까 좀더 길게 셋, 넷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B7은 왜네 번을 치지 않고 이렇게 치느냐? 보통 느림표가 나오면은 주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렇게 길게 연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힌트를 얻자면은 원곡을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야지 원곡의 느낌을 좀더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법대로 치게 되면 뭐 이렇게 쳐도 틀리진 않지만 이제 원곡의 편곡된 분위기를 좀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실 때는 꼭 원곡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버전으로 연주하고 싶다면 다른 버전의 음원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곡의 연주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악보가 나오죠. 자, 처음부터 40번째 마디까지 일단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40번째 마디에 달세뇨 알 코다라고 써 있죠. 자, 거기에서 다시 17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됩니다. 세뇨 있는 부분이죠. 세뇨부터 다시 쭉 연주하시다가 32번째 마디에 투 코다가 있습니다. 투 코다에서 41번째 마디 코다 있는 곳으로 다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셨더라도 다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반복 기호가 어디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포를 끼워야 되는 경우에는 카포가 어느 자리에 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곡대로 꼭 카포를 끼실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은 나는 다른 위치에 카포를 끼는 게 노래하기 편하다 그러면은 연필로 따로 카포 위치를 적어 놓으시면 다시 연습하실 때마다 카포 위치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같이 부르는 사람 뭐 나는 뭐 카포 2에다 끼는 게 편하다. 그러면
연필 카푸 위로 적어놓고 이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노는 친구들은 뭐 다른 위치가 편하다 그럼 미리 메모를 해두면 다음에 노래를 할때 내가 반주를 해둘 때꼭 다시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노래를 치면서 즐길 수가 있겠죠. 자, 블로그에 악보를 올려놨으니까 다음에서 어깨너머 통기타를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악보를 다운 받으시고 또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느낌표 표시가 있죠. 동그라미에 느낌표 표시 터치를 하시면 데모 연주와 MR도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거나 MR을 틀어놓고 같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MR 연주는 바로 하기는 힘드시니까 연습을 충분히 잘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싶으실 때 MR 틀어놓고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